it's now linking the two cultures, the cities and the countries. Wow. 지난 1904년 리버사이드에서 한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정의와 진실을 실천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97년 만에 다시 리버사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는 것도 애국이라고 강조한 안창호 선생의 잔잔하면서도 신념에 찬 목소리가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을 압도하는 듯합니다. 미주 한인 동포의 위상을 높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이 세계도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와 성각자의 순결을 느낄 수 있는 산 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동상과 마주하고 있는 도산 동상. 이제 리버사이드는 정신적 지도자의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For I, Ron Loveridge, Mayor of the City Riverside, do hereby pay tribute to Dosan Anchang-ho on behalf of the City Council and all our citizens join in the celebration of the freedom, independence, and legacy of the most distinguished patriot who gave his life for Korea's independence. 도산 선생의 장녀인 안수산 여세에게는 이 모든 것이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큰 오빠, 작은 오빠, 내려보세요. 이 동상을 잊습니다. 애국자이며 교육자이자 행동하는 양심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제 리버사이드에서 미주 한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